네, 이코노미 토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이 오늘 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이버와 카카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주이기도 하고 한때는 성장주 중에서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 흐름이 사실 고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주가가 좀 크게 내려온 상황인데 네. 아마 지금 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마음 쓰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잠못 자는 분 많겠죠.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근데 잠을 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워낙 또 오랫동안 그렇죠. 조정을 받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네. 밝혔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2분기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그죠. 네이버가. 네. 3분기 예상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를 했다고 봐야죠. 아시겠지만 뭐 네이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속이 타시겠죠? 2021년 7월에 주당 46만 5천 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에는 급기야 15만 1,1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6만 원 선을 겨우 지금 17만 원, 16만 원 선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네.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실적에 비해서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하지? 그러니까요. 실적은 말 그대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결국에는 네이버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단의 조치죠. 30일 날, 약 1.5%의 주식, 234만 7,500주를, 네. 자사주를, 매입한 뒤 바로 소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는 한 4,011억 정도 규모인데 네. 꽤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근데 요게 이런 발표가 일어나면 바로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죠. 반등할 이유가 있습니다. 요 4,000억을 어디서 가져오냐가 문제인데 요 네. 4,000억을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A 홀딩스라고 있어요. 네. 라인 사태 아시죠? A 홀딩스에서 받은 특별 배당금을 이번에 받았어요. 그 규모가 한 8,0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을 이번에 자사주 소각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호재로 봐야 될까, 우려로 봐야 될까 하는 거죠. 자, 라인 사태는 알듯이 지금 네이버의 성장의 가장 큰 바틀넥은 글로벌 진출을 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그죠. 네이버나 카카오가 글로벌 진출을 하지 못하면 성장주가 아니라 유통업을 거느린 기술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이버는 이 글로벌 진출을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라인으로 그죠.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두 번째는 웹툰으로 뉴욕 상장을 통해서 콘텐츠로 성공을 해서 가겠다는 전략을 두 트랙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 한 트랙인 이 라인 쪽에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현재 바틀넥이라서 그러면 자사주 소각 좋은데 돈은 어디? A홀딩스의 특별배당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썩 반갑지만 그렇게 썩 반갑지도 않은 그런 그 함의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비슷한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이버가 결국에는 라인으로 돈을 벌고 있고, 그게 좀잘 돼서 거기서 번 돈으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더 나아가지. 네.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지금 뭐 성장 산업 자체가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에 사실은 큰 트리거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그렇다면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의 2분기 실적도 아주 좋았고,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전망치가 좋아요. 첫 네. 번째로 네이버의 주 매출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치 플랫폼 그리고 커머스 요게 이제 주된 매출처고 네.
그 외에 이제 컨텐츠라든지 뭐 핀테크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성장 쪽으로 봐야 되는데 여전히 네이버의 주된 매출처인 서치 플랫폼하고 커머스 쪽은 성장에 있는데 이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 않다는 게 일단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제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성장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커머스와 서치 플랫폼을 벗어난 다른 쪽의 전략을 좀 구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네이버의 대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여기서 나오고 있고 문제는 이 두 개의 시장이 AI를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시장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제 리더스 인덱스가 국민연금이 1년 동안 어떤 종목에서 빼고 어떤 종목에서 투자를 늘리나 봤더니 네.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를 뺀 쪽이 유통이었어요. 커머스 쪽이었다는 거죠. 이 커머스 시장은 시장에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여전히 이 커머스 쪽에서 많은 영업이익과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 커머스 쪽에 아시다시피 중국의 알리라든지 뭐 중국 시장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고 그렇죠. 지금은 약간 뭐 잠재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과연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가 첫 번째 발목을 잡고 두 번째는 지난 11월 달에 네이버가 글로바엑스를 발표하면서 AI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기도 하지만 AI에 대한 뚜렷한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AI, 네이버가 추구하는 AI는 결국은 B2B 시장으로 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B2B 시장에서의 시장 반응이 냉랭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즘 네이버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개를 까우뚱하고 있어서 지금 주가에서 잃지 않은가 생각입니다. 아주 이제 촌철살인을 해주셨습니다. 커머스하는 기술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다 할 사실 성장 동력이 뚜렷하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에 이어서 카카오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2년 만에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개발자 컨퍼런스가 좀 개최가 되고 나면은 그래도 여기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이버도 문제이긴 하지만 네. 카카오는 정말 내후 외환이죠. 네. 네. 김범수 회장 일단 구속 중이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정 대표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카카오가 이제 새로운 뭔가 성장 동력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사실 이 이야기를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AI 이야기를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1년 정도 연기된 상태에서 일단 뭐 이프 카카오를 컨퍼런스 개최한다고 합니다. 제가 주목한 가장 큰 이번에 이프 카카오의 키워드는 상생입니다. 상생이요? 네. 시청자분들 잘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플레이 방식이 전혀 달랐어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똑같은 사업 영역에서 지금 사업 영역에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핀테크, 뭐 뱅크라든지 하고 네. 있고 커머스 쪽에 똑같은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그 외의 분야에서도 대부분 비슷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협업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직접 하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핀테크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화재보험이나 보험사들하고 협업해서 뭔가를 계속 비즈니스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네이버는 그래서 시장에서 욕을 덜 먹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카카오는 직접 플레이를 대부분 했어요. 카카오 택시도 그랬고 뭐 음식 배달이라든지 대부분의 여러 커머스 쪽에서도 보면 그래서 골목 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비판을 계속 받아왔던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런 불신에 대한 걸 좀 벗어나기 위해서인지 이번 제가 볼 때는 이프 카카오에 그토록 AI를 내세웠지만 그 내심에는 이 상생을 가장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의 상생은 지금까지는 사업 영역이 있으면 그 회사를 인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카카오 계열사가 많죠. 인수를 해서 키워서 상장을 통해서 IPO를 통해서 스핀아웃을 통해서 키워나가는 기본적인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시장에서 계속 불신의 어떤 원인이 되다 보니까 이번 이프 카카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파트너, 창작자, 미래 인재, 디지털 약자 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상생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전략의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 네.
이 전략의 대대적인 개편과 상생이란과 동시에 우리는 AI를 요 상생의 플랫폼으로 AI를 얻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이프 카카오의 핵심 키워드예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것은 실제 그 컨퍼런스의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이번에 세션을 보면 정신화 대표가 뭐 카나나라는 AI를 소개하고는 있지만 요 상생의 플랫폼을 AI와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가 이번 혁신의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쉽게 머리 그려지지는 않는데 카카오가 워낙 안 하던 일이다 보니까는 머리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또 컨퍼런스에서 얘기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 또 금리 인하 시기에는 사실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이 잘 가는 게 맞는데 잘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저렇게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성장 주는 수혜를 봐야 되고 그렇죠. 오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이었죠.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네카오가, 네이버 카카오가 성장 주냐?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현재의 매출 구조라면 기술주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치 플랫폼이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죠. 네. 이미 구글도 이 모델에서는 벗어나려고 해요. 그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서치 플랫폼의 모델에다가 이커머스를 얹은 꼴이거든요. 이 정도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기술주 영역의 주다. 그래서 이런 빅컷에도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다시 네카오가 성장주로 들어오려면 이 AI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지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네이버가 보여주는 첫 번째 좀 변화는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인디비주얼한 커스터머자이징한 서치 플랫폼을 제공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에 그 로그인을 하고 네이버를 검색해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그 사람만의 독특한 소비 패턴, 행동 패턴,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요. 이것을 커머스 시장과 다른 시장과 연결시켜서 개인화된 AI 플랫폼, 서치 플랫폼과 이커머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마케팅 업체에서 네이버는 요거를 조금 더 좀 강화하겠다는 게 한 축이고 두 번째는 네이버가 살려면 결국은 글로바X라는 걸 통해서 B2C 영역에서 B2B 영역으로 가서 많은 기업들이 네이버 글로바X의 플랫폼으로 AI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글로벌 AI 기업들이 너무 성장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차가 좀 크더라고요. 예, 대기업들이 그 플랫폼을 먼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네이버의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반대로 카카오의 경우에는 카카오라는 강력한 툴을 아직 갖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5천만 정도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AI를 접목시킬지가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AI와 접목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 택시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서치라든지 그다음에 콘텐츠를 어떻게 접목해서 서비스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컨퍼런스를 잘 보시면 11월 달에도 네이버가 있는데 두 개를 잘 보시고 앞으로 네이버가 이게 신저가로 찍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유지될 것인가는 아마 이번 10월, 11월에 있는 카카오 컨퍼런스와 네이버 컨퍼런스가 중요한 어떤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앞으로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